이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백지화를 촉구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하동구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리산 형제봉 일대에 1,650억 원을 투자해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케이블카, 호텔을 짓겠다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했던 기획재정부는 상생조정기구를 만들어 추진 여부를 타진했지만 원점 재검토 결론만 낸 채 결국 물려놨습니다. 더구나 형제봉 일대는 환경부가 생태자연 1등급지로 지정한 데다 반달곰의 서식지여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곳입니다. 악재는 또 겹쳤습니다. 하동군의 사업 파트너였던 대림건설마저 1,500억 원 투자 양해 각서를 파기해버려 사업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지역시민단체는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사업비의 대부분을 담당하기로 했던 민간사업도 빠진 마당에서 고작 150억 원의 돈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모르겠습니다. 당장 백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동군의 사업 강행 의지는 확고합니다. 산림법 개정이 필요한 형제봉 정상부 개발은 포기하지만 관광호텔을 뺀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케이블카 설치는 강행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 뒤 새 사업자를 찾아 사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현재 군 관리 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노선에 대해서 환경과 재해 부분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포기 요구와 강행 의지가 맞물리면서 알프스 프로젝트가 지방 선거에 쟁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